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차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준대형 세단에서 진짜 생각나는 차량이 있으실 거예요. 그 두 대 중에 한 대. 가격까지 정말 메리트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면에서 정말 아름다우면서 거기에 진짜 공간성이면 공간성, 옵션이면 옵션, 기아의 K7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1,649만원입니다. 1,000만원 중반대에서 이제 K7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 2월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8,000km,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도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1,000만원 중반대에서 어떤 차량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데일리 세단 아니면 패밀리 세단, 지금 중고차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네, 정말 찾기 힘든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에 정말 찾아볼 수 없는 흰색 차량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 네,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이 들어가야지 이 흰색 차량의 완성이 된다, 완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간 모델이고요. 거기에 또 실내에서는 깜짝 놀라시겠지만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 파선 거기에 브라운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이제 찐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앞에 보셨을 때 일단 이 동급 금액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은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49 LED 안개등이에요. 이 49 LED 안개등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진짜 얼굴 차이가 확 다릅니다. 요 49 안개등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 누려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개등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릴도, 그 다음에 라이트 컨디션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지금 화이트 바디잖아요. 그래서 뭐 색깔 차이나 단차 차이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옆에 휠도 순정 휠로 진짜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크게 기스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거의 70-80% 남아있습니다. 70-80%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은 진짜 화이트 펄 차량이거든요. 이렇게 빛을 살짝 비쳤을 때는 더 멋스러운 그런 외관 컨디션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문콕기스도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이고, 그 다음에 틴팅 컨디션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동일하게 아주 깔끔한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타이어, 네, D타이어도 아 진짜 앞 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진짜 80-90% 9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와서 디테도 보시면은 일단 디테도 정말 깔끔합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호불호 안 갈리는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크롬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뭔가 요즘 트렌드에도 정말 잘 맞는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7, 그 다음에 3.3 GDI라고, 예, 배지는 달아있지만, 예, 솔직히 3.3은 아니고 2.4입니다. 예, 2.4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전체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쭉 열게 되면은 이렇게 트렁크도 쇼밥 상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은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뭐 국산 준대형 세단에서 느껴질 만한 정말 광활한 트렁크 공간. 진짜 골프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냥 때려 넣어도 보스턴백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진짜 탐나는 차량입니다. 진짜 뭐 소모품 타이어 부분에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외관 컨디션 하며 그 다음에 이 화이트와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브라운 시트의 조합까지 정말 완벽한 K7의 영한 모습을 띄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밖에는 화이트지만 안에는 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차량, 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정숙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엔진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와이드하게 개방되는 그런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동 상태 부분에서도 전혀 잡소리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요렇게 커버까지도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커버는 열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중간 CM 하이패스로 밀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핸들로 보시면,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도, 예, 오른쪽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들어가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핸즈프리 버튼, 그다음에 모드 버튼들, 볼륨 버튼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살짝 보여주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네,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디스플레이 창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거기에 후드를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조기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에어컨 지금 시원하게 틀었는데 에어컨 바람, 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잡냄새도 하나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퀵 버튼들, 그 다음에 이 오디오 기능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기어 노브, 예,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버튼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과 그 다음에 핸들 열선, 파킹 어시스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들어가요. 다른 차량에서는 진짜 조수석 통풍 들어간 거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엔 통풍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1,000만 원 중반대에서 이 K7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오늘 공소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전체로 앞자리 공간 봤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예, 보시다시피 공간성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해야지만 요 정도 공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국산차는 이런 게 진짜 특장점이에요. 뒷자리의 공간성, 넓은 공간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위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튼도 옆에 들어가고 뒤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예, 프라이버시한 공간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 뒤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도 보시면은 진짜 뭐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당연히 아이소픽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 여기 뒤에서도 오디오 기능들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들어가 있고, 뒷자리에 또 열선도 2단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옵션도 전혀 빠짐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광활한 이 공간성으로서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 이만한 차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에 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정말 정갈합니다. 네, 관리까지 정말 잘한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0만 킬로는 진짜 숫자일 뿐이고 관리도 정말 잘 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찾기 힘든 매물입니다. 제가 오늘 공수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가격 설명드리면 2016년 2월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이에요. 거기에 또 주행거리 10만 8천 킬로, 연식 대비해서 아주 준수한 킬로수,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 기록보다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요차 어때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1649만원, 예, 1649만원, 1000만원 중반대에 누리기 힘든 K7 차량이었습니다. 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 어때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